네 꼬마 때만 봐가지고 어떤 게 어울릴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야지. 우리 미수,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 줄 알아? 이모, 그럼 난 생각도 안 하고 아무거나 샀다는 거야? 아니지. 그냥 미수가 막내니까 조금 더 생각했다 이거지. 자, 이건 우리 미수. 역시 내가 제대로 고른 것 같아. 자, 와, 고맙습니다. 빨리 꺼내서 써봐. 네. 야, 너 모자 잘안 쓰잖아. 이모, 모자는 내가 잘 써요. 예, 모자를 써야 멋쟁이야. 모자를 잘 써야 앞으로는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녀. 알았지? 어우, 예쁘다. 네, 자, 고맙습니다. 네, 엄마 선물은요? 물론 있지. 태섭 것도 있고. 그럼 할머니 건요? 아유, 엄만 뭐 만날 줄이야 꿈에도 몰랐으니까 당연히 안 샀지. 됐다. 그래도 엄마 드릴 건 있지. 엄마랑 나랑 취향이 비슷한 것 같으니까. 잠깐만, 엄마. 뭐가 좋을까? 와, 멋있다. 준이 데려다 줘서 고마워요. 천만에요. 그 정도는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. 엄마. 엄마. 왜 그래? 이모가 그렇게 섭섭했어? 이모 생각 하지도 않고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. 가슴에 꾹꾹 숨기고 살았나 봐. 그렇지만 엄마 너무해. 아무튼 이모가 왔잖아. 그것도 행복한 모습으로. 엄마 이모한테 너무하는 것 같단 말이야. 그만해 엄마. 한국에 23년 만에 오셨다는데 엄마가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. 그러다 이모가 미국 가면 보나마나 엄마 또 가슴 치며 후회할걸? 그래도 밉다. 참나. 엄마 그거 싸구려 아니야. 이래봬도 그게 겨울에 얼마나 편하고 쓸모가 있는데. 아니 근데 이 방에서 누구누구 자? 네 언니랑 나랑 잤는데 너도 이 방에서 자야 돼. 이 집엔 방이 없어. 엄마랑 언니랑 자기에는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게 나까지 자면 너무 쫓겠는데? 언니도 정말 대단해. 몇십 년 어떻게 이 집에서 살아? 하긴 이사 갔으면 내가 이렇게 찾아오지도 못했겠지만 말이야. 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냥 온 거야? 네 말 말따나 이사 가버리고 없으면 어쩌려고? 어휴, 동해 가서 물어보면 되지 뭘. 아유, 배짱 한번 좋다. 참나, 내가 미국에서 23년을 그냥 산게 아니라오. 예, 아 참, 언니 어디 간 거지? 언니, 어서 가. 어머나, 기가 막혀. 아니면 언니 혼자 몰래 나와서 술을 마셔. 같이 마셔야지. 들어가서 자. 이모, 시차 때문에 주무실 수 있겠어요? 글쎄, 나도 모르겠다. 뭐, 정 잠이 안 오면 수면제 하나 먹지, 뭐. 네. 안녕히 주무세요. 그래, 굿나잇. 네. 남았어? 아, 없네? 사실대로 얘기해. 여기 왜 왔어? 아까 얘기했잖아. 돈 많은 흑인 할아버지가 자꾸 결혼하자고 졸라 도망갔다니까. 돈은 너무너무 많은데 새까만 그것도 72살이나 된 노인네가 날마다 날 찾아와서 결혼하자고 졸르는데 미치겠어서 도망온 거라니까. 미수한테 딴소리 했다가는 너 죽고 나 죽는 날인 줄 알아. 아유 진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낸 거구나. 아유, 아무리 20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다고 너무한다고 했지. 언니.